얘는 말이 되는 서피스가 있고 말이 안 되는 서피스가 있고 이제 그런 경우 그 내가 어느 정도 중간에 얘를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서피스가 있고 아니면 더 이상 얘가 손댈 수 없는 서피스 그래요. 그 저도 한번 그래서 좀 더 좀 좀 더 이렇게 직접적인 거를 보여주고 직접적인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꾸 너무 좋은 얘기만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가 됐든 나쁜 얘기가 됐든 말로만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렇지 거. 제가 되게 그 말로만 하는 사람들을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혐오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저 사람은 말만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폄하했던 적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형 예전에 했던 네. 작업들 중에 그 약간 컨피덴셜 프로젝트 끝나는 건 없어요? 무조건 다 회사에 귀속이 되는 건가요? 회사에 귀속이 되어 있더라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회사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얘기했지만 되게 아웃풋 오리엔티드로 이런 걸 많이 보던 인더스트리라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내가 이런 작업을 내가 했지만 결국은 회사가 본 거는 내가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거든. 회사는 내가 중간에 뭘 했는지를 별로 모르는 경우도 많고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내가 과정했던 거는 회사를 위해서 했지만 사실은 솔직히 그 어디에도 보여진 적도 없는 것들도 많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를 네, 그런 건 내가 사실은 보여주면서 굳이 내가 이거를 뭐 무슨 프로젝트에 쓰였다 얘기 안 하고 뭐 이런 이런 일이 왔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서 이렇게 넘겼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머티리얼은 사실 어느 정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저는 약간 그 패브리케이션 쪽 아무래도 학생들 단계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비아크 그러니까 건축 뭐 4년 전이든 5년 전이든 가장 기본적으로 관심, 그러니까 형이 하는 사이드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게 패브리케이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패브리케이션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거기 뭐 지오메트리 관련된 거? 학생들은 특히나 뭐 당연히 지오메트리 쪽이겠지. 예, 예. 그런 패브리케이션 쪽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실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든지 그런 쪽에 이게 좀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어요. 되게 우리 쪽에서는 되게 당연한 난리지지만 뭐 흔히 말해서 뭐 할까 만약에 진짜 그래 나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모델링 뭐 저쪽 하는 애들 봐도 로프트 있잖아요. 되게 로프트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펑션 하나잖아요. 근데 그 로프트만 DB 파도 거기서 패브리케이션 말단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내가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로프트라는 거 하나도 그 지오메트리 하나 만드는 거에 어마어마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나 찍어도 재밌겠다. 왜냐면 그렇게 딥하게 다뤄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모델 그래서 내가 지난번 어떻게 보면 그 모델 툴 스크립트도 중요하지만 모델 툴을 뭐 경험해보라는 것 중에 하나도 맞아. 내가 서피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A라는 예를 들어 프로파일 라인에서 B라는 프로파일을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두 개를 연결하는 데 방법은 진짜 수천 가지가 있잖아. 뭐 수천 가지 펴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른 경우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연결을 했냐에 따라서 어떤 겉으로 봤을 때 똑같아 보일 수 있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얘는 말이 되는 서피스가 있고 말이 안 되는 서피스가 있고 이제 그런 경우 그 내가 어느 정도 중간에 얘를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서피스가 있고 아니면 더 이상 얘가 손댈 수 없는 서피스 딱 그런 거 있어요. 그 딱 그 토픽에서 집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예를 들어 디벨로퍼블 서피스다. 이거 되게 단순한 게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디벨로퍼블 서피스라는 걸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언폴드가 가능한 서피스를 쉽게 말해서 디벨로퍼블 서피스로 보면 돼요. 근데 그런 거에도 그 안에 이제 그게 뭐 매트메디컬한 로직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걸 어떻게 하면 그런 디벨로퍼 서피스를 크리에이션하고 매니징을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 잡아가지고 하면 그것만 알아도 자기가 웬만한 그런 서피스 베이스의 그 패브리케이션 관련된 걸 많이 제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런 거 하나 잡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차피 뭐 기존에 뭐 플러그인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다져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많지 않아요. 디벨로퍼블 서피스를 아마 쳐봐도 별로 이렇게 클리어하게 특히나 그걸 실무에 이런 식으로 쓰였다라고 말하는 건 나도 별로 못 본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막 그걸 한번 이거는 이제 편집한다고 보고 형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제가 형이 만약에 디벨로퍼블 서피스랑 패브리케이션은 이 두 가지 키워드에서 언저리에 있는 것들을 학생 레벨에서 가르쳐준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뭘 좀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글쎄 뭐가 있을까? 토크식으로 하시겠다. 저는 제가 예전부터 형한테 계속 푸시하는 게 좀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좀 뭔가, 왜냐면 제가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야지. 이걸로만 딱 말로만 안 되지 이거는 당연히. 이제 나중에 제가 얼마 전에 미디움에서도 글 썼거든요. 미디움 우리 회사 하는 네, 그 누구야 그
데블 리드가 쓰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뭐 머신러닝이나 관련된 그런 게 뭐 학원도 하고 뭐 솔루션 제공해 주는 건가 봐요. 거기서 야, 네 아티클 써도 돼? 라고 해가지고 어 그래 써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형이 그런 것들도 100% 되게 리파인되어 있는 머티리얼 아니더라도 되게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아주 쉐어하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 약간 뭐 개론처럼 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하나의 그런 예를 들어 서페이스다. 서페이싱에도 뭐 디벨롭 서페이스다. 그러면은 그거의 하나를 갖고선 뭐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왜냐면은 그걸 설명해주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 나의 그걸 뭐 내가 만약에 어 얘는 패브리케이션이 돼야 되니까 처음부터 디벨로퍼 서페이스여야 해가지고 디자인 단계 때부터 얘를 디벨로퍼 서페이스만으로 이용해서 갈 수도 있지만 되게 디자이너들은 처음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넓은 서페이스이고 아무거나 막 쓴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걔를 디벨로퍼 서페이스로 변경해야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DD랩에 CD랩 넘어가면서 그럼 그때 돼가지고 어떠한 이슈들이 실무적으로 있나.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내가 디벨로퍼를 다 만들었는데 다음날 디자인이 바뀌었어. 그럼 다시 시작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글로 먼저 정리를 하시고 아주 러프하게라도 스트럭처라도 이렇게 하시고 그거를 이제 오픈 디자인 테크놀로지 거기다 모든 뭔가 레퍼런스 할 만한 거 미디움이라든지 모든 상관없어요. 일단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거는 퍼블리시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이 지나서 업데이트 해도 되겠죠. 중요한 건 일단 그렇게 뭔가 정리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놓은 상태에서 형이 됐던 뭐 같이 하던 간에 해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것들을 레퍼런싱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만약 필요하다 보면은 뭐 유튜브 튜토리얼 같은 것도 따로 찍어갖고서 그냥 올려도 되고 그런 거 합쳐가지고 저는 약간 그렇게 그냥 토크도 토크지만 좀 더 컴프리헨시브하게 되게 좀 되게 자유롭게 여러 가지 지식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그래, 아니 그렇게 가면 진짜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서 그 머티리얼이 있고 그거를 한번 뭐 리뷰를 해주든 오버뷰를 해주든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거기서 한 번씩 그냥 하나에 한두 개의 이미지는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어딘가에 또 있든가 해서 사람들이 그걸 읽기만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말로 설명해주면서 좀 더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말 더 디테일한 거가 보고 싶으면 예를 들어 글을 좀 더 보고 거기서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준다던가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그 형이나 다른 모티베이션을 계속 드린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한 걸 하다 보면 일단 개인이 재밌어야 되는 거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모르겠어요. 나 솔직한 얘기로 막 새로운 걸 나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막 디벨로퍼 하면 다 흥이 날 텐데 이거를 이제 뭔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알린다라는 측면으로 했을 때 동기가 있어야 내가 뭔가 내가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뭐 익스포즈 되는 거에 이렇게 흥미가 없나 봐. 뭐 차라리 그거보다도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되게 띄우려는 그런 성향이라도 있으면 진짜 내가 모르는 것도 막 아는 척 해가지고라도 막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한 성향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좀 약간 이렇게 거창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형이 남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옴으로써 다른 사람이 못 온 거거든요. 내가 이 어드미션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어드미션을 못 받은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누군가의 기회를 내가 갖고 온 거란 말이야. 찬탄한 거랑 어떤 나쁜 의미로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거창한 건 아닌데 그냥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쉐어하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좀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저는 이거 쉐어하는 거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항상 간의 수공업이고 항상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뭔가 좀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 구축한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디자인 위에 있는 그 파운데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형의 부가가치가 회사에 나와서 지금 일하잖아요. 돈 벌잖아요. 그리고 일해주면 돈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이 자체가 노동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생산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뭔가들을 만들어 놓는 걔네들도 각자 이제 인터넷이라는 월드 안에서 자기네들이 생산 수단이 돼가지고 노동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식도 주고 뭐 얼마나 의미 있어요. 전 약간 그렇게 하면 동기부여 좀 되고 그리고 저는 사실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랑도 이야기했을 때도 그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아무리 뭐라 뭐라 하더라도 그 우정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상놈밖에 안 되고 그렇잖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게 사실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가 있어요. 딱 바뀔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BTS가 지금의 BTS가 될 수 있는 거는 BTS를 추종해주는 전세계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BTS 음악을 그렇죠. 소비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건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컴퓨테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단계에서 우리는 이런 어떤 에디셔널한 어떤 장점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시작하게 되면 마켓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마켓이 넓어지는 거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걸 좋아하고 실무자들이 그걸 좋아하고 이 활용하고 싶고 그럼 그 사람들이 실무에서 5년, 10년 그럼 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밑에도 영향을 미치고 마켓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저는 그래요. 이거는 딴 얘기인데 어떤 아이디어 갖고 막 세상을 바꾼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가능하죠. 대박이죠.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가장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 마켓마저도 늘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실력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실력이라는 게 단순히 내 일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불행하게 마켓이 너무 작아. 그 시장. 그 시장을 좀 넓히면은 판도가 아예 그냥 더 바뀔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재밌는 게 이번에 한국 들어갔을 때도 느끼는 게 이제 건축하시는 교수님들 만나고 실무자들 만났을 때 예전보다는 좀 다른 눈으로 보죠. 왜냐면 이제 어쨌든 그 컴퓨테이션이라든지 건축 컴퓨팅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계속 그런 인풋들이 있고 학생들의 그치, 의지가 학교에서도 되게 해외 대학에서 그런 걸로 이제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것도 막 들리니까 한국 학교들에서도 사실은 요즘에 보면 그런 교수들도 우리도 이런 좀 그러니까, 뭔가를 커리큘럼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 관심이 더 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정도 속도로 지금 정확하게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2010년대 초반 2020년대가 되면서 이렇게 바뀐 건데 30년대 40년대를 보면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에서 좀 더 이렇게 올바른 파운데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좀 내가 데디케이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게 시장이 더 빨리 커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더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형이 이제 작업하다가 힘들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기 싫을 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형.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그 어떤 아니야, 식으로 생각하지 안 해도 어떤 식으로 해야 조금 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임팩이 된다고 표현할지 도움이 된다고 해야 될지 그냥 뻔한 얘기들 뻔하게 하는 거 말고 좀 말한 것처럼 좀 흔히 말해서 누군가가 나를 어떤 그런 거를 좀 뭐랄까요? 내 말을 더 믿어줄 수 있게끔 하는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도 지금 지난번에 찍은 것도 있지만 계속 말만 해가지고는 잠깐 우리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러지 말고 말 나온 김에 그냥